안녕하세요. 악당영어의 에이미입니다. 저번 시간에 배우신 조동사 must 편에서 must는 뭐뭐 해야 한다는 의무의 뜻과 뭐뭐임에 틀림이 없다, 강한 추측 두 가지의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외에 디테일하게 외우실 부분이 제법 까다롭기 때문에 꼭 여러 번 복습해 주시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조동사는 will인데요. 역시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조동사 뒤에는 항상 동사 원형을 써야 한다는 점을 미리 강조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즉, will 다음에도 동사 원형을 꼭 써주실 점 잊지 마시고요. 첫 번째로 will은 뭐뭐 할 것이다, 의지와 결심의 뜻이 있겠습니다. I will call you later. 나중에 너에게 전화할게. She will study hard from now on. 그녀는 이제부터 공부를 열심히 할 것 같다, 할 것이다. 두 번째로는 will 뭐뭐일 것이다, 예측. The bus will come soon. 버스가 곧 올 것이다. It will rain in the evening. 저녁에 비가 올 것이다. 세 번째로는 will not 뭐뭐하지 않을 것이다, 부정문인데요. I will not go to the party. 나는 파티에 가지 않을 것이다. He will not be late again. 그는 다시는 늦지 않을 것이다. 이때 will not을 줄여서 won't로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즉, I won't go to the party로도 표현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will 주어 동사원형 물음표. 뭐뭐 할 거니? 뭐뭐일까? 뭐뭐 해주시겠습니까? 의문문에 해당이 되는데요. Will it snow tomorrow? 내일 눈이 올까? Will she quit her job? 그녀는 직장을 관둘까? 대답은 yes 주어 will, no 주어 won't로 대답해 주시면 되는데, 위 예문에서 will it snow tomorrow? 내일 눈이 올까? 눈이 올 것 같다. Yes, it will. 눈이 오지 않을 것 같다. No, it won't. 이렇게 will로 물어볼 때는 will로 대답해 주시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깜짝 퀴즈로 복습을 다져보겠습니다. 다음 갈로 안의 단어를 사용하여 영작을 해보세요. 정답을 발표하겠습니다. 1번에 내일은 덥지 않을 것이다. It won't be hot tomorrow. 2번에 나는 너의 생일을 잊지 않을 것이다. I will not forget your birthday. 혹은 I won't forget your birthday. 3번에 그녀는 회의에 참석할 것 같다. She will attend a meeting. 4번에 저의 부탁을 들어주시겠습니까? Will you do me a favor? 다음 시간에 배우시게 될 be going to와 오늘 배우신 will을 보통 헷갈려 하시거나 혼용을 많이들 하시는 편인데요. will과 be going to는 미래라는 시제라는 점을 보면 상당히 닮아 있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다만 will은 어떤 일에 대한 예측, 의지, 결심이기 때문에 예정된 일에 쓰지는 않는다는 점, 다음 시간에 배우실 be going to와 차이점을 약간은 구분해서 학습 정리를 해주신다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꼭 다시 만나요. Bye!